민주당 본경선 두 번째 토론회가 방금 끝났습니다. 다른 후보가 자제를 당부했는데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오늘도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다시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최근 거세지는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한 듯 서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관련 없는 장외에서의 말싸움으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원도 국민도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여전히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180석 압도적 그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소환제, 면책특권제안 그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고?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매우 숨가쁜 시간을 보냈었더랬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도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유행이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마 그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공화국 해체와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박용진 의원은 다른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무총리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